너의 이러고 있는 거야. 감사합니다. 돌고기 모범입니다. 고양이 문 주신 거예요? 네네, 회색깔 고양이요. 얘는 일단 그 눈이 한쪽 네? 눈이 없고 한쪽 눈 양쪽 다 지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네네. 후, 안락사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, 다행히. 이 친구입니다. 아니, 지금 4배가 저기로 가라는데 가도 되는 길인가? 길동이 급식소가 있네. 경비들이 있네. 진짜야, 그리고 여기 와서도. 바보 같아. 애기 되게 잘 놀아요, 혼자서도. 얘는 그냥 6이에요? 6이 된 거. 이게 아마 길에 있던 아이들일 거예요. 6이 추정이긴 한데, 이제 원래 동배도 같이 있었는데, 네. 아마 신고자 쪽에서 따로 이제, 아. 입양처를 찾아서 보는 것 같아가지고, 얘 혼자 들어왔어. 아, 눈이 이래가지고, 얘만. 대체 정체가 뭐야? 하고 물으신다면.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. 코인랜드로 유기동물을 보던 중 시각장애 고양이를 발견한 으띠. 하지만 고민하던 사이 그 아이는 안락사되었고 으띠는 죄책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. 그러던 어느 날 봉사를 다녀오는데 로드킬 당한 고양이가 유난히 많았다. 에유, 한 마리라도 더 살릴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, 오, 지난번 안락사된 아이가 있던 보호소에 똑같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새로 들어와 있었다.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보호소에서 빼왔다. 고양이 요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싶다. 그러네? 다리를 왜 들고 있어? 다리 왜 들고 있어? 어리둥절해. 여기 어디야? 여기가 어디지? 아이고 배고파. 아이고 배고파. 이게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거야. 눈꺼풀이 이렇게 말려서. 얘는 이제 선천적으로 안검 형성이 저형성이라고 표현하는데, 그리고 탈수나 이런 게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면 이쪽은 그래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지금 꼬리는 부어 있거든요. 네. 혹시 누가 꼬리를 혹시 묶거나 뭔가 쪼였을 것 같아요. 여기 네. 지금 이만큼 혈액 순환장이 돼서 뻣뻣하게 네. 굳을 것 같아요. 꼬리를 묶었던 건지 꼬리 끝부분이 약간 괴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. 얘 펭귄 자세 됐어. 빨리 나와. 아니, 쉬를 왜 이렇게 많이 싸는 거야? 쉬를 포도처럼 싸놨네?
자꾸 그렇게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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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높이 올라갈 거야.